Let's get crazy! 안녕하세요, 위키위키입니다! 데뷔년도. 데뷔년이 언제예요? 우리 4개월. 근데 4번은 우리 가사야? Tomato red, mustard yellow. 입은 이런 입이에요. 굉장히 고소할 것 같아요. 바로 다음을 준비할게요. 또 그림 하나요? 또 그리나요? 상처만 가득한 그림 그리나요? 릴레이다! 릴레이다 이거 나왔어. 야, 우리 색깔 다 다른 걸로 하자. 약간 얼굴은 달걀형인데 약간 각진 달걀. 울퉁불퉁한 달걀 느낌이고요. 얼마 전 머리를 투블럭 12mm로 잘랐고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며 눈은 거울을 봤을 때 왼쪽 눈은 겉에 쌍꺼풀이 드러나고 오른쪽은 쌍꺼풀이 드러나지 않은 속상입니다. 눈이 작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습니다. 흔히 해리포터 안경이라고 부르는 안경을 착용 중입니다. 해리포터 안경. 야, 얼굴 형이 너무 어려운데? 안경을 그릴게. 야, 야 안경을 먼저 그려도 괜찮은 거야? 야, 모르겠다. 왼쪽 눈. 오른쪽이 쌍꺼풀이 안 드러난. 근데 눈이 작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 오, 잘 그렸는데. 미간이 너무 넓어. 됐어. 우와! 눈코야. 진짜 넓었어. 눈코 안경까지. 눈 대박인데. 얼굴형을 그려줘. 계란형으로 각진 계란. 망했다. 부처님 아니야? 예상해. 부처님 귀 아니야? 13일이라 했나? 아, 12일. 야, 11일이면 뭐야? 여기는 밀고 여기는 조금씩 이렇게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딱 옆에만. 야, 약간 채소같이 생겼는데? 채소같이 생겼어, 약간. 아니면 눈썹을 그려줘. 웃는 걸로 그려줘. 야, 야, 화가 많이 났어. 야! 나 미안해. 아니, 잠시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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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하는 것 같은 입술. 이렇게. 아니, 너무. 입꼬리를 표현한 거야. 아, 이거 뭐였어, 그냥. 아니, 아니, 리본 그리는 거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윙믹 1동. 내 팬은 내가 챙긴다! 내가 챙긴다! 누가 챙기냐! 지금부터는 팬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키워드 전화연결. 그건 알 것 같아. 그게 뭘까? 나 기억나나? 야! 라고 해도 돼! 가만히 상어 두루두루. 개인기를 한번 뽑는 거 시작합니다. 오케이! 제 개인기는요, 어렸을 때부터 즐겨하던 말소리 내기인데요. 가족들 앞에서 항상 뽐내보곤 했는데 참 좋아해 주셨어요. 말투가 왜 그래요? 아, 그 초등학생이 어디 프로그램 나가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녹슬었거든요? 녹슬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잘 들어야 돼, 진짜 짧아. 히! 히! 어때? 아, 이거 잘한다. 만졌어. 아, 이거 가리감 해줘요. 히! 아, 망했다. 아니야. 나 이상하네. 잘한다. 히! 우연히 굉장한 인체 신비. 혀가 코에 닿아요. 와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건. 우리 엄마 유전이더라고. 아, 어머니는 되세요? 진짜? 어제 엄마랑 영상 통화하는데 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너 많이 그래도 올라가니? 저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빨리 가지러 힘을 빼야 돼요? 이게 이걸 앞으로 이게 많이 길게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직진해야 돼, 위로. 안 돼. 아! 입력 검증 소리를 위해서 제가 개발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현실. 인정. 동화 구현하기입니다. 제가 수현 언니랑 목소리 기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장점을, 특기를 알아가지고 어디서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읽어야 되나요? 감정신 같은 걸 입어주면 될 것 같아요. 감정신? 제일 후반부, 후반부로 제일 약간 고전사 절정 알아요. 절정을 찾아서. 얘는 약간 일대기를 설명하는 길고 얘는 약간 얘가 이랬는데요? 이랬어요. 언니 여기 이 부분 어때?
동화책을 좀 보는 시간이 한 2분 정도 걸리죠. 아,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민나님. 저희가 안무 연습을 하다 보면은 운동화끈이 잘 풀려요. 근데 이 노래 중간에 운동화끈을 묶으려면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5초 안에 신발끈을 잠깐 발 좀 올리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네, 시작! 5초가 됐나요? 5초다. 신발이 풀려도 끝적이 없습니다. 좋아, 좋아. 결정이 좀 되셨나요? 네네. 네, 제가 읽을 동화책은 구름빵이고요. 그때였어요. 이런! 늦었군, 늦었어! 비 오는 날은 길이 더 막히는데! 아빠는 빵이 익을, 빵이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아, 죄송해요. 이게 동화책 아니야? 죄송해요. 아빠는 빡이 이런! 늦었군 늦었어! 비 오는 날은 길이 더 막히는데! 아빠는 빵이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가방과 우산을 챙겨들고 허둥지둥 회사로 떼어 때려? 긴장했네. 긴장했어. 우와 맛있겠다! 까지입니다. 와, 빠져들게 되네. 빠져들게 되네. 아빠는 빡이 개인기라기보다는 특징. 저보다 아직 귀가 작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세이 언니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진짜 작은데? 진짜 작아가지고 머리를 넘겨도 넘긴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빠져가지고. 용기 혹시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언니 리필링들을 녹일 수 있는 애교가 개인기라고. 오~ 누가? 제 애교 진짜 없는데? 애교요? 마음껏 꿈을 펼쳐봐. 근데 우리 진짜 안 볼게. 안 보고 리액션. 그러면 이번 쿨의 제 파트를 좀 애교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걸 원한다면 follow me. 여기 있어 recipe. 새로운 걸 찾는다면 do like me. 나만 아는 recipe. 뭐야 애긴데? 여러분 귀 막으세요. 새로운 걸 원한다면 follow me. 여기 있어 recipe. 새로운 걸 찾는다면 do like me. 나만 아는 recipe. 좋았습니다. 네, 제 개인기는 한 손으로 옆돌기입니다. 가능해요? 이거를 찰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카메라를 찰수 두 손으로 일단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네. 우와! 우와! 야, 넘어지지 마, 좋아요. 내일이 생일이잖아. 내일이야. 나중에 안무에 넣자. 깔끔하게 성공하라. 깔끔. 그다음에 우리 유정님의 틀린 그림 찾기를 개인기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매직아이를 어릴 때 이모가 알려줘가지고 그걸로 틀린 그림 찾기를 하면 되게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시작. 나 찾음. 이게 매직아이야? 좀 눈에 초점이 안 맞아. 여기 있네, 저기. 여기 있네, 라임. 기다려봐. 우와, 우리 보고 못 찾는데요? 브로콜리 어, 하나 어디 있어? 그냥 어디 보는지 모르겠어. 사람 가운데를 보는 게 옆을 보는 게 뭐야? 나 지금 눈 몰린 것 같아, 내 느낌상. 내가 무슨 개인기를 가지고 있나 되게 막막했었는데 이렇게 덕분에 새로운 걸 찾게 돼서 고마워, 이모. 이모 덕분이야. 와, 레전드 개인기다. 자, 우리 마지막 대형 개인기라고 볼 수 있는데.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OST의 이제 연주곡 유명하지. 하나를 두 배속으로 하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은 원래 배속으로
나이나이 뚱딱 뚱딱. 제가 사실 돈을 내고서라도 봐야 되는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그게 뭘까? 누구세요? 나 기억 안 나? 동창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내일이요? 차 좀 빼주실 수 있나요? 저 차 없는데요.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대박이다!